우정! 예! 일단 성격 한판 파탄. 돈 찡찡거리는 사람 너무 싫어. 슬프지 않아요? 그런 남자 때문에? 설득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세컨즈 모델 ENFP 김지윤, INFP 모델 이서연입니다. 밸런스 게임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내성적이세요? 아니면? 저는 MFP라서 되게 관종이거든요. 저는 조금 네, 내성적인 면이 그러면 오늘 저희 밸런스 게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선택하면서 한번 MBTI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볼까요? 태훈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롭다, 행복하다. 외롭다. 집에 막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아요?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안도감 느끼고. 취미 생활을 남과 함께 하는 걸 즐긴다, 혼자 하는 걸 즐긴다. 남과. 혼자. 취미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뭔가 남들과 하는 거는 에너지 소비가 조금 있어서 취미생활을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나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는 애교가 많다, 나는 애교가 없다. 애교가 많죠? 애교가 없다. 나는 밖에서만 논다, 나는 집에서만 논다. 밖에서 논다? 집에서 만난다. 나는 여행을 즉흥적으로 간다, 계획적으로 간다. 즉흥적. 사랑과 우정, 그 중에 뭐가 좋아?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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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정. 친구 전 애인과 연애하기. 전 애인 친구랑 연애하기. 전 남친의 친구요. 저는 친구가 만났던 사람 절대. 저도요. 네. 남친에게 삐딱거리는 친구. 그 다음에 친구에게 삐딱거리는 남친. 친구에게 삐딱거리는 남친. 우정을 잃는 게 더 슬프지 않아요? 그런 남자 때문에? 설득됐어요. 하루 종일 우는 남친 vs 하루 종일 화내는 남친. 우는이요? 저는 하루 종일 화내는 남친! 저는 차라리 우는 남친. 하루 종일 화내면 살짝 성격 한칸 파탄자. 전 찡찡거리는 사람 너무 싫어. 우는데 귀엽게 울어. 네, 다음. 평소 옷을 잘 입지만 데이트 때만 망하기. 그리고 평소 옷을 못 입지만 데이트 때만 성공하고. 데이트 때만 잘 입기. 데이트 때만 망하기. 옷 못 입는다고 안 좋아해 줄 거면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아요? 약간 일리 있는 말이야. 과하게 무난한 룩 vs 무난하게 과한 룩. 무난하게 과한 룩. 저도 무난하게 과한 옷이요. 무난하게 강하다는 게 살짝 언니의. 아, 이런 거? 소연 씨도 포인트가 있으시네요, 저처럼. 그래픽 없이 그냥 흰색이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평생 치마 입기 vs 평생 바지. 평생 바지. 입기. 좀 와이드 핏이나 좀 아니면 일자 핏?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일자 핏 바지를 좀 많이 입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인이나 다리가 좀 맞아, 길어 보이고. 맞아. 날씬한 걸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생 셔츠 입기, 그리고 평생 티셔츠 입기. 평생 티셔츠. 셔츠 입었을 때 되게 뭔가 신경 쓰진 않았지만 꾸민듯 안 꾸민듯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티셔츠요. 좀 후줄근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티셔츠의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편하게 그치. 입을 수도 있고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티셔츠. 평생 액세서리를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모자 vs 가방. 가방. 모자다. 평소에 편하게 다니면 뭔가 후줄근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약간 그때 저는 이렇게 볼캡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눈도 살짝 이렇게 가려주면 되게 간지가 나는. 약간 룩이 너무 뻔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약간 맞아. 좀 옷을 보이시하게 입고 이런 베레모를 해주면 좀 걸리시한 느낌도 나서 재밌는 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 이런 아이템으로 되게 여러 가지 룩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마지막엔 저는 꼭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스타일 가방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숄더백으로 나온 가방 되게 요즘에 많이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무심한 듯 툭 이렇게 걸쳐주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있고 서연 씨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서연 씨랑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뭔가 비슷한데 다른 면이 있는 맞아요. 게 되게 신기해요. 네.
자, 이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NFP2 지윤이었습니다. INFP2 이선이었습니다. 안녕. 저 그럼 빠른 퇴근을 위해서 빨리 갑시다. 갑시다. 아니, 갑시다. 갑시다.